강사님, 이제 네. 시작을 해주시면 안 네. 오신 분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러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강의하다가 그 제가 그뭐 위에를 창을 잘 보고 자꾸 승낙을 해야 되는데 화면 공유됐죠, 지금? 네. 네, 워낙 짧은 시간이고 소중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글의 주소는 요렇게 됩니다. 요거는 요 KT21이라는 것이 이 네이버에 있는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카페입니다. 온라인 카페인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예, 제가 15,547번째 글이란 뜻이에요. 요 주소니까 나중에 혹시 지금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요거 오캠으로도 녹화를 아, 다음 주 거를 요 자리에다 영상을 올려놓을게요. 지명이 그러면 언제 나와요? 저기 아, 원래 교수 중지가 잡음이 많이 지금 들리는데 이번 어디서 주까지. 들리지? 이번 주 예, 네, 됐습니다. 예, 딴 데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오늘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아니 전교 모든 선생님들이 꼭 들으시면 좋겠어요. 요거 들어두시면 제가 경험에 의하면 학폭 사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요 주소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사전 설문에서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적어주세요 했던 이유는 뭐냐면 폭력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 교실 안에서 이미 전조가 되는 낯선 행동들이 계속 꾸준히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개입해서 이걸 대응을 해야만 학교폭력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119입니다. 119 여기에 이건 선생님들이 꼭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직 35년을 있으면서 수업 시간 중에 그 온갖 낯선 행동, 수업만 시작하면 선생님 물 마시고 올게요 하는 아이, 예, 이런 사례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뭐 고의로 망치려 하는 경우까지 아주 사소한 경우부터 심각한 경우까지 또 재혼 가정의 경우 이렇게 이런 자세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 무단 결과 처리, 땅땡땡이니까 요거를 아마도 학기 말이니까 바쁘실 것 같고 제가 굳이 요 게시글 주소를 119라고 했어요. 학교에 불이 났다. 그래서 요119 페이지를 겨울방학 때 보시면 책몇 권을 제가 읽은 책 내용들을 거기다가 녹여서 집어넣은 거니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영어과고 영어교사로 35년간 근무를 했고요. 뭐 살짝 말씀드리자면 저는 매원초등학교 졸업생입니다. 직접 배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서는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선생님들께서 첫 번째로 낯선 행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이런 거예요. 집중력이 부족하다. 또 아무 의욕이 없다. 또 학교에 오면 잠을 잔다. 근데 이게 고명중만의 현상일까요? 전국적인 현상일까요? 네. 네, 이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제가 낯선 행동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연구를 계속 끊임없이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러나 얘들이. 제가 수업을 정말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데도 주무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애들이 사실은 그 무기력해서 잔다기보다 이 수업 선생님이 하는 수업 스타일하고 자기하고 맞지 않을 때 얘네들이 그럴 때 의식적으로 잠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졸려워서 자는 게 아니라 자기 위해서 다른 시간에 조절해 놓고 그 시간을 선택해서 자더라는 거죠. 예, 좀 새롭죠. 예, 그 제가 학습 스타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저를 스타로 만든 게 바로 이 도표 한 장입니다. 여기서 제가 35년 동안 아이들에게도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구나. 대학생들 같으면 듣고서도 이해하지만 중고딩이들은
듣고서 이해하는 힘이 아직 부족하다. 눈으로 보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혹은 손가락으로 조물락 해야만 애들은 학습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제가 이건 제 이론은 아니고요. 어떤 학자